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금리와 실업률이 높아지면 생명보험 해지율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. 보험연구원은 거시금융환경 변화의 생명보험 해지율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실질금리, 실업률 등 거시금융 변수들과 생명보험 해지율 사이의 정의 선형 관계가 강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. 금리 상승과 실업률 상승이 생명보험 해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. 또 거시금융환경 변화로 새로운 계약 감소가 확대될 경우 생명보험사의 유동성 관리를 어렵게 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